계란 예비 부부가 결혼 준비를 한다. 그래서 흔한 흔한 부부. 지난화는 저희가 결혼식이 밀린 기념으로 결혼하기로 한 장소에서 웨딩 촬영하기를 해봤습니다. 네, 진짜 재밌게 촬영했는데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스마저씨, 습작가님 네. 사진 엄청 찍으셨어요. 엄청 찍어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건 골라라.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몇 장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쓸 순 없어요. 한 지금 1000장이 넘어가잖아요. 1000장이요? 네. 그러면 일단 골라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고르고 2차적으로 우리 미아 여러분들 댓글 댓글 받았고 몇 번이 마음에 들어 막 이런 거 받아가지고 좋다. 최종 선택하죠. 좋습니다. 사실 일단 1000장이 넘기 때문에 빨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야. 여기 밑에 장수가 나오는데 1700장. 와, 1700장 담아야 되나 이거?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웨딩 사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대신 함께 웃는 웃는 시간이요? 저렇게 웨딩 촬영하는 일도 있네. 아름다운 건 일단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배경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뭐야? 습작가님이 일단 테스트 샷. 오케이. 오. 배경들, 이런 배경들 뭐죠? 지들끼리 약간 놀았어요. 저희 옷 갈아입고 준비하는 동안 지들끼리 약간 논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재밌게 논 과정에 이렇게 사진이 담겼네요.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죠? 자기들끼리 신났네요. 아주 카메라 거꾸로 들고 사진 찍고 우리 옷 갈아입는 동안 아주 재밌었나 봐요, 자기들끼리. 화기애애했나 봐요. 야호! 나왔다. 왔다. 신부 입장. 괜찮은데요? 초점도 괜찮은데 나는? 괜찮아요? 초점도 괜찮은데? 이거 그러면은 이거 한번 빼놔야겠네요. 좋습니다. 너무 싫어. 얼굴이 너무 커. 오케이, 내가 긴말 하진 않을게요. 여기 이상한 말을 붙였다가 내가 혼날 것 같아서. 아니, 나도 알아요. 넘길게요. 너무 싫어. 아니, 근데 진짜 웃기게 생겼네. 야, 얼굴 안 나오니까 편하다, 야. 얼굴 안 나온 게 낫네. 오! 드루핑. 고인돌 가족 같지 않아? 와! 성우야, 어색해서. 근데 생각보다 통통하게 나오지 않네. 멋있다, 방금.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가 있어갖고 둘이 만나는 거겠죠? 그나마 지금까지 중에서는. 사이가 안 좋나요? 약간 비즈니스 커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따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왠지랑 막 손잡고 가고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건질 게 없는데요? 영상 찍는 중이라서 사진을 건질 거 아니에요? 연습용. 쭉쭉 넘길게요, 연습용. 이거 뭐죠? 이거 뭐야? 뭐예요? 절대 못 찌른 거예요? 왜 찌른 거예요 이거? 지금 건진 거 없죠? 지금 100장이에요. 100장 넘어갔거든요? 100장 동안 한 장을 못 건졌어, 한 장을. 저 지금 예감이 뭐냐면은 전문가 불러서 2차 촬영할 것 같다라는 느낌. 왠지 그런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이거 왜 찍은 거냐고요? 이유가 있었겠죠. 나중에 습작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왜 찍었는지. 이거 왜 찍은 거야? 야, 습! 야, 습! 뭐야 이거? 100장째 지금 이런 사진이야. 아,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냐고! 이거 왜 잘하냐고! 빨리 넘겨, 빨리 넘겨. 괜찮은데? 제가 1등! 제가 1등! 지금까지 이거 제일 괜찮은데요? 새 코너야? 너 웃혔어, 다시? 웃혔어, 새 코너 아니야? 유령 신부? 나 어디 보는 거야? 넘겨! 그나마 좀 가리니까 낫네요. 손등 냄새 맡기? 어떻게 이거 건진 거 아니지? 그러지. 그러지. 표정 어색한 거 봐요, 둘 다. 편해! 이거지! 편하다. 우리는 이게 편한 거 같아. 건졌어. 편하다,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누군지 아예 모르겠네. 이거 약간 불편. 편한 불편. 인정. 이거 좋다. 나쁘지 않다. 이거 좋다. 좋은데? 건졌다. 우리 여러분도 보면서 그 사진 괜찮았어요 하는 거 있으면은 말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얼굴 보는 거랑 남이 또 우리 얼굴 봐주는 거랑 다르니까. 저는 부끄러워갖고 웬만하면 되게 어색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모이셨을 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 모기장 안에 들어있는 사진도 괜찮은 거 같아요. 모기장 사진 다 괜찮다. 좋다. 이거 좋은데? 이거 좋네. 448.
괜찮아서 지금 옆에서 결혜님이 받아 적어주고 있어요 번호를. 바로 이거 뭐예요? 이 기억 뭐예요? 아니 표정 뭐예요 그쪽은? 어색한 거죠? 아 가리니까 또 낫네. 아 예쁘다야. 어 아, 이런 거 정면 안 본 거. 이거? 이런 거 괜찮다 맞지? 어 너무 좋다. 이거 그래. 480. 480. 확실히 앞을 보면 안 되네. 어. 아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해요. 아. 진짜. 아. 어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좋은데? 되게 정상 같은데? 어 그냥. 으악. 카메라 보자. 또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뱃살이 없게 나왔다. 앞에 안 보이게 괜찮아. 올고. 어. 어딜 보는 거죠? 그냥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러면. 잘 나왔어. 잘 나왔어요? 날씬하게 나왔네 되게. 아 전체적으로 솔로 샷이 잘 나왔네. 내가 볼 때 너무 어색해요. 내가 봤을 때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은데? 귀여워. 살 좀 빼야겠네. 귀여워. 어, 이거 또 댓글 이거 좋게 받으려고 이거. 아 뭔 소리야. 야 내 눈에 귀여우니까 귀엽다고 하지. 아 칭찬해. 우리 서로 칭찬을 못 받아. 어 좋다. 어 좋은데? 확실히 배경이 살렸다 우리를. 어 여기 맞지? 어. 이런 거 좋은데? 단위 이쁘게 나왔는데? 566? 어 좋다. 이거 좋은데? 좋죠? 어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우리답지 않아 너무? 이런 게 이제 어 편하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초반에는 우리가 사진 흐름을 보니까 어. 처음에 뭔가 멋있고 예쁘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이 있었던 거 같아. 여기부터 내가 일단 포기한 거 같아. 여기서부터 포기했어. 어. 아 이제 편하네. 아 편하다 편하다. 풀렸어 풀렸어. 어. 좋은데요 맞죠? 괜찮아요. 어 보는 사람도 좀 편하네 이제. 왜 웃기지 이게? 짧아서 웃긴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웃기게. 어필 때 손을 안 잡고 다리를 잡아주지 않나? 보통 이게 다리를 잡아주지 않나? 나 저때 엄청 불편하더라고 뭔가 팔이 막 뜯겨 나갈 것 같았는데. 언제 팔이 없네. 오 좋다. 오 이런 거 너무 좋다. 엄지도 같이 나와서 좋다. 뒤에 파라솔은 이제 약간 포토샵 같은 걸로 한번 지울 수 있나요? 이런 거 물병 딴 걸로 되나요? 포토샵으로? 와인잔이네. 어. 근데 괜찮다. 이 컨셉이 좋다 이거는. 걸렸다. 이 스토리가 있네. 넘기면서 볼까 다시? 쉿. 줘요. 쉿. 아이고 걸렸네. 잡았다. 컨셉이 있네 컨셉이. 어 이거 좋다. 엄지랑 셋 다 잘 나왔다. 좋다. 나봉. 어, 마음에 들어요. 습 작가님 하나 해냈. 이거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요? 어, 아, 어, 야 좋다 이런 거 좋다. 어 너무 좋은데요? 되게 집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거 사진 걸어놓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야? 꽃을 위에 나무 있죠? 아 꽃을 누가 잡냐? 쟁탈전. 쟁탈전 내가 잡을 거야. 내가 잡았다. 이런 느낌이네요. 예 삐졌죠? 삐졌죠? 예 다원이 속도 모르고 지금 약 올리고 있죠? 사정 뭐예요? 하지만 사실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로맨틱한 습 작가님의 스토리가 있었네요. 아니었지 속았지 속았지. 야 역시 반전 사랑남의 반전이죠. 이게 뭐예요? 홀짝이에요? 오징어 게임인가요? 아이고 그러네. 오징어 게임 홀짝 아니에요? 아이고 빨리. 옷 갈아입었죠. 다음 컨셉입니다. 엄지가 이거, 신부가 돼. 이거 거의 엄지를 위한 사진이죠. 딱 세 가지. 아, 어, 시험지. 하도 지금 막 풀밭 뛰어다니고 지금. 이게 피곤해. 귀여워. 아, 이거 거의 엄지를 위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아, 저 웃어라, 최엄지야! 진짜! 지 놀 때는 웃다가 이거 사실 절대 안 웃어! 야, 너만 웃으면 완벽하다고, 최엄지! 너무 좋은데요, 사진? 아, 확실히 편해요. 보기 편해요. 어, 편하다. 무념무상 최엄지 씨. 둘 다 표정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긴 어디야? 날 놔줘. 나 풀냄새 먹고 싶어. 둘 다 컨셉 잡고 했지만 역시 뭐해? 집에 언제 가? 아 여기서 왜 엄지는 최엄지냐? 하늘 때문에 장다운인데 왜 최엄지냐? 한엄지 안 어울리더라고. 장엄지 한장엄지 장한엄지 다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최씨가 어울리더라고요. 최엄지가 어울려서 그래서 최엄지입니다. 네. 어울려서 어울려서, 어울려서. 아 얘네 뭐야? 누가 가방에 있으라 그랬어? 아 이거 몇 천만 원짜리 사진 있다 그랬는데 습 아저씨가 여기서 습 작가님 여기서 엄청 잘 나온 거 있다고 했는데 천만 원짜리 사진 있다 그랬는데 오
좋은데? 어 좋다. 어 잘 나왔다. 아니 쳐맞아 안 났는데. 하여튼 안 맞는 거. 때려보네. 어? 어? 아 이거구나. 이거 좋네. 좋은데 천만 원까지는 아니었어 아저씨. 못 계속 천만 원짜리 찍었다고. 잘 나오긴 잘 나왔다. 야하.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면 아직 절반도 안 봤습니다. 1700장 중에 지금 690장 봤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셀프 웨딩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아 결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결혼은 미친 짓이야. 안 그렇게. 다음 시작. 자 이제 다음 컨셉입니다. 유튜버 부부. 유튜버 부부. 카메라를 들고 있죠. 아 다은님 이런 포즈가 훨씬 편해. 아 저도 편하네요. 아 편해. 편하다. 보기 편해. 보기 편하네. 아 좋다. 어 좋다. 유튜버 부부. 앞을 보지 마요. 옆을 봐요 옆을. 아 왜 앞을 봤을까. 어 이제 윗드미 유튜버. 결혼은 미친 짓이야. 으악. 으악. 노출은 왜 한 거죠? 좀 다르게. 좀 다르게 나왔던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셀프 웨딩 촬영이라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이쁘고 잘생긴 사진은 못 건졌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찍었지? 엄청 후회했을 거야. 뭔가 우리의 색깔이 아니라서. 아, 편해요. 보기 편해요. 이런 게 사람들이. 어, 편해요. 하는 사람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 아. 어? 임신샷? 여기도 왜 들어가 얘네 확실히 야생에서 살아야 돼. 이날 엄청 행복했어요 이 친구가. 맞아. 어 배경이랑 배경 이쁘다. 아 좋다. 오 잘 나왔다. 좋다 뭔가. 어, 좋다. 뭔가 그림 같아. 어. 수채화 같아. 자동차 샷이죠. 뭔가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급 맞지? 급 뭔가 그림 좋지 않을까. 아 잘 나왔네요. 어 좋다. 어 이거 너무 좋다. 발가락이 발가락 피처리. 발에 왜 이렇게 피처리 지금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아 참 지도 올려달라고 여기. 어 올려줘. 아 따사롭다. 어 좋은데요. 근데 저기 유리창에 비친 저것들 어떻게 포토샵으로 되나요? 아 이거 우리 야를 그냥 못 넘어가. 이런 거 오게티. 오게티 발견 댓글 엄청 달려 이런 거. 이거 포토샵으로 될 거예요. 어 포토샵 하는 김에 발도 좀. 아 엄청 올라왔죠. 괜찮아. 좋네요. 이땐가 이제 뽀뽀를 하라고 숲 작가님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다 같이 둘이 자연스럽게 엄지한테 뽀뽀. 희생당하는 엄지. 엄지한테 뽀뽀하지 말고 둘이 뽀뽀해라. 그 다음 또 요청을 했죠. 그래서 엄지랑 이번엔 둘이 사랑받는 남자. 두 여자한테 동시에 뽀뽀 받았네요. 아 좋다 잘 나왔다. 이거 색감 좋은데요? 이 사진 색감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야 여러분들. 아 이거 또 못 참죠. 아 전화받아 윽고랑네. 야하. 자 이번 컨셉은 로얄 패밀리. 귀신부부. 귀신부부. 아 너무 억울하더라. 아 눈빛 봐 싫어. 근데 전적으로 으뜸이가 제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줬어요. 안 그러면 혼나요. 안 그러면 혼난다고요. 야 내가 언제 혼났다 그래. 이 영상을 보시는 야 아버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들 해야 돼요. 어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이런 컨셉이 우리가 약간 소화를 못 시킬 줄 알았는데 또 나름 소화를 하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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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엄마와 엄마와 아들이랑 아니 형 완벽해. 컨셉이 너무 완벽해. 컨셉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엄마와 아들이에요. 우리 또 결혼하신 어머님들 제 말을 공감하실 겁니다. 아들 하나 생겼다라고 많이도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뭔 말인지 아시죠? 엄마와 아들 셋이었다. 아 이 사실 너무 완벽한데? 너무 얄미워 아들. 컨셉이 너무 완벽한데? 야하. 자 100일이 바뀌었습니다. 또 둘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 확실히 다시 말하지만 배경이 진짜 괜찮다. 아 이러면 우나를 웃는 게 좋냐 이렇게. 웃는 게 우리도 편하다. 아 이런 거 너무 자연스럽다. 얘는 왜 이렇게 지금 뭐가 빠져있는데 컨셉에.
아 웃는 게 편하다. 손톱 뽑고. 똑똑거비 와. 똑똑거비 와. 유령신부. 넘기자 넘기자. 아니 근데 숲 작가님도 차라리 이게 많이 보이는 거보다 배경이 많이 보이는 게 좋았나 봐. 사실 무슨 5분의 4가 배경이야. 야 이런 게 좋아. 아 이런 게 좋아. 아 좋다. 아 이런 게 좋아. 내가 제가 이상한가요? 박장대소. 저희가 볼 때 어색한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볼 때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업 자체가 약간 이렇게 하는 직업이니까 뭔가 진지한 이런 컨셉을 약간 오그라. 아, 그런 거 같아. 아 빨리 넘기고 싶어. 어 좋은데? 어 나쁘지 않아. 더는 귀엽게 나왔는데? 나쁘지 않네요. 어 야, 좋다. 잘 나왔다. 어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눈 감은 거 좋네. 어 눈 감은 거 그냥 질끈. 뭔가 미국 70, 80년대 결혼식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뭔가 왜 리마인드 웨딩 같지? 아니 이거 아 진짜 야 무슨 다 썸네일 찍듯이 찍어 사진을. 어? 이거 썸네일이야. 야하. 배경이 진짜 멋있네요. 어 이거 너무 좋다. 여기서 나쁘지 않은 사진 있었어 내 기억에. 어 이런 거는 뭐 사람이 위주로 나왔어 좀 별론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넘길게요. 뭐야? 목이 마였어 여기 눈에. 야, 또 디스전이야 갑자기 윗발이 어디로 옮겨가자. 아, 눈에 목이 마였어. 아, 이렇게 웃는 게 좋다. 그래, 웃는 게 좋다. 보여 좋다. 쭉쭉 넘기면 괜찮은 거 있어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아니야. 오케이, 쭉쭉 넘기고.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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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긴 재밌다. 그냥 사진보다 재밌잖아요. 어! 내가 말하기 이거야. LOV. 아 LOV. LOV 여러분. 러브. 에? 뭐예요? 되게 즐거웠죠. 뭐야? 아 보면 뭐야? 얼굴 표정 뭐야? 어. 신났죠? 우리 옷 갈아입는 동안 진지한 척 다 하죠. 어 이제 거의 아아! 야하! 아! 지현지! 지현지! 어? 이분은 프라우드먼인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얼굴이 말고 의상이. 응.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준비 과정. 준비 과정 좋다. 어 편했어요. 저는 진짜 확실히 이 의상이 제일 편했어요. 아 나 진짜 편했어. 숨통이 트이더라고. 아 편해. 내 진짜 편했어 이게. 너무 편했어. 나봉. 진짜 제일 마음에 든다 나도. 이 몽환적이 아름다워. 갑자기 몽환적이 새벽에 찍은 거 아니야? 데이지가 질투하겠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기 편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아 너무 진짜 편하다. 아 이뻐라. 아 뭐야. 딸을 낳으면 이런 딸이 나오지 않을까. 미안하다 미래의 딸아 미안하다. 딸은 아빠를 많이 닮는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저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어릴 때는 귀엽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왔다 빨리 넘어. 장미철과 데이지의 사랑인가요? 이루어졌네. 내가 지켜줄게! 어 괜찮아 잘 나왔다. 어 아가씨와 보디아드 넥슬라이스. 어 좋다 좋다. 어 이거 좋다. 고백 고민 받아줄 것인가. 똑같죠. 이 혀를 왜 이렇게 내미는 거야 여기. 아 의외로 맞네 사진들이. 그러니까 위트 있는 샷도 있네요. 찍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 후회가 없다 진짜. 어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잘 나왔다 되게 미니 미래. 귀여워. 어 잘 나왔다. 아 좋다. 이 고된 삶을 둘이 손잡고 나아가겠다. 이런 컨셉이죠. 나중에 팔꿈치가 너무 꽃감이 아닌가. 너무 꽃감 아닌가 여기가. 꽃감 신부. 아 좋다. 아, 좋다. 어 좋은데? 힘든 삶을 손잡고 같이 유쾌하게 걸어나가겠다. 이런 컨셉입니다. 좋다. 아 이거 너무 좋다. 잡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좋다. 오 웃기다. 잘 나왔네. 와 재밌네. 아 습! 습 작가님. 우리 야 여러분들도 이런 사진까지 못 봤을 거야. 어 그렇죠. 아 이제 마무리. 마무리. 해지기 직전. 와 이날 여기까지 가는 거만 4시간 걸렸잖아요. 진짜 잘. 와 진짜 진짜 힘들었어. 아 잘 나왔다. 아 의외로 건진 사진이 진짜 많아. 진짜 많았다. 많은데요? 야, 이거 다 보는 데만 1시간이 걸렸네. 진짜 딱 1시간 걸렸네. 야하.
자, 이렇게 여러분들 1721장의 사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저희가 좀 민망했는데도 여러분들 기준에서 마음에 들었던 사진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댓글로 표시해서 좀 알려주세요. 근데 뭔가 진짜 우리가 이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가지고. 뭔 소리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찍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근데 또 찍자고 하는 거 아니죠? 제주도 가서 한번 찍어보는 것도. 아, 어쨌든 이렇게 저희 결혼식 밀렸고 결혼식 하기로 했던 곳에서 웨딩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 뽑아보기 1차 컷.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진 고르는 거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해미들 흔한 예비 부부의 결혼 준비는 계속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